나는 쉬는 시간에 매점에 가는 걸 좋아한다. 근데 요즘 매점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 왜냐하면 스피드 레이서! 나랏말싸미 듀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견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할베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일을 위하여 어리띠녀겨 새로 28자라 맹가노니 사람마다 집이니까 날 말씀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아, 다들 이해했습니까? 네! 5초전! 3, 2, 1! 아! 오늘은 꼭 성공해야 해! 그래, 기필 건! 반드시! 뭐로 가냐? 영혼에 올리는 부드럽고 고소한 버터 냄새. 믿을 수 없이 아름다워라. 자, 만져보게 해줬으니까 이제 줘. 고마웠어. 뭐냐, 결국 못 먹었네? 시끄럽거든, 저리 안 가! 이번 생에 못 먹을걸? 미쳐, 뺀돌이. 조금만 일찍 왔어도 살 수 있었는데! 아줌마, 곰돌이 빵 조금만 더 만드시면 안 돼요?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빠서. 뭐야, 쉬는 시간 종땡 치자마자 달려왔는데 이러다 우리 영원히 곰돌이 빵 못 먹는 거 아니야? 빨리인가? 한숨만 죽으랴. 그러게, 아무리 빨리 뛰어가도 달리기 잘하는 남자애들이 다 성나고. 그래, 달리기 연습을 더 해보자! 우사인 너트! 우사인 볼트거든! 그리고 아무리 달리기 연습을 해도 우린 절대 살 수 없어. 왜? 자, 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학교 구조상 우리 반은 매점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멀어. 그래서 매점에서 가까운 반 애들을 절대 이길 수 없지. 봐! 곰돌이빵 출시 이후 빵을 사먹은 아이들의 수 그래프를! 정말 우리 반이 꼴찌네! 그러니 우린 아무리 노력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곰돌이빵을 사먹을 수가 없는 거야. 진짜? 진짜 못 먹어? 그래, 맞아! 그래서 우리에겐 꼼수가 필요해! 뭐? 꼼수를 쓰자고? 그건... 완전 좋잖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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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래. 그래.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들 알겠지? 어! 스카우트 작전. 매점에서 가장 가까운 반에. 교내 육상 대회 1등인 토끼냥이 있어. 다행히 토끼냥은 반지와 친하지. 이번 시간 끝나고 우리 대신 곰돌이 빵 좀 사다 주라. 어? 부탁 들어주면 토끼냥이 좋아하는 이 토끼 모양 샤프 줄게. 정말? 좋아 좋아. 그럼 거래 이루어진 거야. 응응. 이번 시간 끝나고 다시 올게. 꼭 부탁해. 걱정 마. 오케이. 이상하네. 에이, 듣겠다. 토끼냥이 곰돌이빵 사놨겠지? 당연하지. 드디어 곰돌이빵을 먹는 건가? 뭐? 곰돌이빵을 못 샀다고?
가는 그 길 내가 엄청 열심히 뛰어갔는데 내 앞에서 딱 다 팔렸지 뭐야. 미안. 그래 할 수 없지 뭐. 토끼냥처럼 발이 빨라도 안 되는구나. 그러게. 어? 그런데 토끼냥, 너 이빨 그게 뭐야? 그건 빵 부스러기? 너 설마? 미안해.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그만. 얘들아, 달려와. 나무야, 토끼냥. 토끼냥 잘못이 아니야. 그만큼 곰돌이빵의 유혹이 커서 그런 거야. 아, 역시 마성의 곰돌이빵. 곰돌이빵 너무 먹고 싶어. 아무래도 곰돌이빵은 포기해야 하는 건가. 그러게. 곰돌이빵! 곰돌이빵 팔아요. 어라? 뭐야 저건? 곰돌이빵이잖아. 껌딱지, 너 곰돌이빵 어떻게 구했어? 다 구하는 수가 있지. 어때? 살 거냐? 당연하지! 야! 드디어 곰돌이빵 샀어! 어? 근데 얘들 모양이 왜 이래? 어? 그러게! 이 묘하게 기분 나쁘고 음산한 표정들은 뭐지? 이거 짝퉁이잖아! 야, 껌딱지! 가짜 곰돌이빵을 팔다니! 무슨 가짜를 팔았다 그래? 내가 언제 곰, 돌, 이 빵이랬어? 봐, 여기. 곰, 돌, 이 빵? 그러게 잘 보고 샀어야지. 안 되겠어. 난 곰돌이 빵 꼭 먹고 말 거야. 그래, 우린 한다면 하는 소녀들. 오늘부터 내 꿈을 바꿀 거야. 뭘로? 파티시에서 곰돌이빵 직접 만들려고? 아니! 매점 아줌마 딸이 될 거야! 딸한텐 곰돌이빵 매일 줄 거야! 그래, 우리 딸. 자. 야, 빵 때문에 엄마를 바꾸냐? 그동 며느리! 맞지야, 그럼 호영이는 어쩌고? 그건... 아이, 그럼 어떡해! 내가 저번에 영화에서 보니까 이럴 때는 막 줄 타고 내려가고 그러던데. 우리도 그런 거 할까? 야, 너까지 왜 그래? 그냥 답답해서. 할 수 없다. 최후의 작전을 쓰자! 최후의 작전? 내일 3교시는 음악 시간. 음악실은 여기, 토끼냥네 방보다도 매점에서 가깝지. 응심이 천재! 음악 시간 끝나고 달려가면 되는 거지? 아니, 그냥 달려가면 안 되지. 작전을 써야 해. 일단 음악 시간이 끝나면 내가 인간 방패가 돼서 우리 반 아이들을 막을게. 냠냠이 넌 바람잡이 역할을 해서 다른 반 아이들을 막아. 봐라, 저쪽에. 그 사이 반지가 인라인을 타고 바람같이 달려가 곰돌이 빵을 사는 거지. 어때? 좋아, 완벽해. 이번엔 진짜 성공할 것 같다. 곰돌이 빵을 위하여! 냠냠아, 부탁할게. 좋았어. 여러분, 잠시만요! 방금 매점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곰돌이빵이 다 팔렸대요. 그럼 얼른 돌아가세요. 와, 진짜? 이상하다. 근데 냠냠이는 거짓말하는 거 아닌데? 맞죠? 바로 지금이야! 거기서!
반지야, 반지야 괜찮아. 괜찮아. 곰돌이 빵은 야. 다 은수미 니 작전 덕분이야. 아니야, 니들이 잘해서 그래. 자, 이건 냠냠이 거. 이건 은수미 거. 드디어 곰돌이 빵을. 우와. 이것은 바로 민지. 감동의 맛이야. 고생한 보람이 있었어. 자들은 이런 맛 절대로 모를. 아니 이게 어떡해. 곰돌이 빵 인기가 너무 좋아서 오늘부터 대량 생산 들어갔어. 뭐야, 그럼 우린 괜히 헛고생한 거잖아. 며칠을 고생했는데 이것 때문에 일라인 다들 무릎 다 까졌는데. 그래도 너무 맛있긴 해. 이렇게 곰돌이 빵 사수 대작전은 허무하게 끝이 났다. 하지만 난 오늘 내 새로운 꿈을 찾았다. 얘들아, 근데 나 오늘 완전 멋있었지? 선생님도 곰돌이 빵을 참 좋아한답니다. 내 친구 냠냠이는 부끄러움이 많다. 그리고 엄청 소심하다. 당당해지고 싶어. 티비 보다가 엄마한테 엄청 혼났잖아. 진짜 그랬어? 어? 냠이냠이 냠냠이! 왜 이렇게 늦었죠? 그러게 말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꽃단장하고 방 정리까지 마치고 오는 내가 오늘은 어쩐... 어? 냠냠아, 무슨 일이 있었어? 실은 그게 학교 거의 다 와서 당장 따라 걷고 있는데 어떤 남자애들 여러 명이 뭐야, 날라리들이었어? 헤이, 거기다 유유 일로 좀 와봐. 왜요? 너 돈 있냐? 아니요. 그럼 딸기 우유라도 내줘. 안돼요.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평범한 애들이었어. 뭐야, 그런데 왜? 그냥 여럿이 있으니까 왠지 창피해서. 헐. 아, 어떡해. 저 앞을 어떻게 지나가지? 그래서 골목으로 빙 돌아왔단 말이야. 난 남의 시선 받는 게 너무 싫단 말이야. 헐, 나랑 완전 다르다. 난 시선 받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너야 연예인이니까 그렇지. 빵수라 부럽다. 난 말이야 길 가다 누가 쳐다보면 왜 날 쳐다보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도서관에서 맞은편에 앉았던 아이가 갑자기 자리를 옮기면 아까 운동했는데 혹시 나한테 땀냄새 나나? 거스름돈을 잘못 받아도 800원 주셔야 되는데 가서 100원 더 달라고 할까?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 나 진짜 소심하지. 괜찮아. 이제부터 당당해지면 되지. 그래, 당당해지는 게 뭐 어렵냐? 빵수라도 뭐냐? 아, 구리구리 연예인 방귀가 왜 이러냐? 아주 물보시겠어. 소화기 소화기는 불끈을 갖고. 어떡해, 빵수라 민망하겠다. 니들 뭐니? 쟤는 제 허락 없이 났지만. 뭐? 뭐야?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파냠냠아, 당당해지려면 빵소라처럼 얼굴이 두꺼워야 돼. 그러게, 멋지다 저 당당함. 호용이다. 나 우리 호용이한테 갔다 올게. 호용아!
가서 좀 누운 거야. 뭐야, 저거 너무하잖아. 나보다 더 뻔뻔하다니. You win. 이것이 바로 당당함이다, 친구야. 너무 멋지다. 나도 저렇게 당당해지고 싶어. 비법을 가르쳐줄게, 냠냠아. 당당해지려면 표정부터 바뀌어야 해. 봐봐. 어때? 엄청 당당해 보이지?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아니, 눈 좀만 더 찍겠다. 오, 좋아, 좋아. 응? 냠냠아, 너 소시지 더 먹고 싶지? 그럼 가서 더 달라고 해. 뭐? 아니야, 됐어. 난 그런 말 잘 못해. 애들이 많이 먹는다고 흉볼지도 모르고. 아, 그런 거 산 거 말라니까. 너 당당해지고 싶다고 했잖아. 그렇긴 하지만. 헉! 알았어. 헉! 냠냠이 화이팅! 저기요. 응? 그게 제가. 왜? 그게. 그러니까 제가 소시지를. 그러지 마. 저 소시지 더 주세요. 왕창 주세요. 어, 그래. 옅다. 이게 마지막이다. 그래. 감사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까 뺀돌이 때문에 실패한 거야. 그래,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할 수 있어. 고마워, 얘들아. 응? 여기 공 좀 던져줄래? 아, 그래. 냠냠아, 너도 가서 끼워달라고 해. 뭐라고? 쟤들이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아, 못해. 같이 놀자고 해봐. 그래도 끼워달라면 쟤 뭐야 하고 싫어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지면 욕먹을 수도 있고. 아, 그런 쓸데없는 걱정 괜히 하지 말라니까. 그래, 안겨준 말고 저도 네 잘못 아니야. 그래, 당당하게. 알았어, 한번 해볼게. 용기를 내서. 저기 얘들아, 미안하지만 나도 같이. 당했던 거 못 봤어? 응? 어머, 내가 언제 넘어졌었나? 난 왜 기억이 안 나지? 와. 알았어, 신경 안 쓸게. 신경 안 쓰도록 신경 썼다니 조금 괜찮은 것 같아. 그치, 그치. 거봐, 별거 아니라니까. 이것은 미소년이 나타났을 때 어김없이 반응한다는 윙심의 미소년 레이더! 근처 어딘가에 미소년이 출현한 게 분명해! 이쪽인가? 어? 저기 있다! 전방 20m에 미소년들 출현! 쟤들은 아침에 개들이잖아! 뭐? 네가 부끄러워서 그 앞으로 못 지나갔다는 애들이 바로 저 미소년들이란 말이야! 아니, 나 같으면 당장 가서! 왜? 잠깐만 기다려. 냠냠아, 네가 가. 내가? 당당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 아니야, 난 못해. 아깝네. 하지만 양보하지. 우린 친구니까. 냠냠아, 넌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자, 딸기우유 쭉 들이키고. 파이팅!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소심하게 살 순 없지. 해보는 거야. 눈 부릅 뜨고 멋지다, 냠냠이! 와!
해야지. 그럼. 어? 어떻게 쳐다봤어? 그래, 차라리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자. 뭐야? 나 방금 지나온 거야? 생각보다 쉽잖아. 세상에 성공했어! 당당하게 저 앞에 지나왔어. 뭐야? 쟤들 왜 이렇게 냠냠이 앞에 가서 서 있지? 그러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지나왔는데. 내가 눈을 너무 부릅떠서 기분 나빴나? 혹시 발을 밟았나? 뭐라도 떨어뜨렸나? 뭐지? 대체 뭐지? 저기요? 내 이상형 153번 유형이 말을 건다! 도저히! 미안 미안, 내가 혹시 발 밟았어? 아니 아니, 네가 마음에 들어서 쫓아왔는데 폰 번호 좀. 뭐? 아침에 물어보려 했는데 네가 갑자기 없어져서 혹시나 해서 기다렸거든. 아, 그런 거였어. 뭐야, 좋아서 그런 건데 냠냠이 혼자 괜히 걱정한 거잖아. 내가 지나갈 때 저런 애들 없더니. 냠냠아, 어때? 이제 사람들 앞도 잘 지나갈 수 있겠지? 냠냠아, 사람들이 쳐다봐도 네가 이상한 거 절대 아니야. 자신감 가져. 고마워, 응심아. 근데 아까 걔한테는 폰 번호 가르쳐줬어? 아니, 모르는 애들한테 번호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 와, 그럼 번호는 받아놨지? 안 받았는데? 뭐야! 그럼 이 소년을 그냥 부린 건 말이야? 일단 번호는 받아놨어야지! 그런가? 미안. 응심아, 뭔지 모르지만 내가 잘못했어. 어쨌든 오늘 일로 냠냠이는 아주 조금 당당해진 것 같다. 냠냠아, 앞으로도 파이팅! 냠냠이 파이팅! 맛있다. 그치? 우리 엄마 요리 최고야. 아 참, 근데 너 숙제 다 했어? 오늘 숙제 있어? 수학 시간에 숙제 내주셨잖아. 오늘 수학했어? 어? 응심이 엄마시네? 네, 아줌마. 냠냠아, 혹시 우리 응심이랑 같이 있니? 아니요, 응심이 김스타 보러 방송국 갔는데요. 뭐라고? 방송국에? 아무튼 그래, 알았다. 괜히 말했나? 아줌마 화나신 것 같은데. 에이, 뭐 응심이가 연예인 좋아한 게 한두 번인가. 저번엔 M&M한테 완전 빠져서는. 아니야, 이번엔 좀 심각해. 며칠 전엔. 그래서 말이야, 그치, 내가 그냥 그렇다. 소리를 질렀잖아. 응심아, 네가 좋아하는 미소년 지나가잖아. 하, 관심 없어. 내겐 오직 김스타 오빠뿐이야. 뭐라고? 정말? 변응심이 미소년을 쳐다도 안 봤다고? 그렇다니까. 말도 안 돼. 김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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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시간이 될 때까지 연락도 없이. 변응심!
응심이 너 대체 지금이 몇 신 줄은 알아? 아 몰라 무슨 일이 있었어. 아유 오빠 사인 받을 수 있었는데. 뭐? 아이고 잘하는 짓이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아니 제가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변응심 너 엄마가 말하는데. 헐 불쌍한 오빠. 오빠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될 거예요. 오빠 아니 저게 대체 뭐하는. 어? 아니지 나도 왕년에 저런 때가 있었는데. 그녀에게 전해주오 내가 후회한다고. 그녀에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거울 앞에서 뭔 짓이야? 이게 뭐 어때서? 공부가 인생의 전부야? 무엇이라? 아무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그래, 지금은 질풍노도의 시기. 야단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지. 머리를 써야 해. 내게 수많은 팬이 있지만 응심이 너처럼 지적이고 예쁜 아이는 처음이야. 오빠 앞으로도 언제나 내 곁에 있어주겠니? 당연히요. 당연히요. 쌤! 변응심 수업시간에 침 흘리면서 잔대요. 오빠 어떡해. 어머 응심이가 무척 좋은 꿈을 꾸고 있나 봅니다. 하지만 잠은 집에서 자야죠. 얘들아 얘들아. 어, 왜? 꿈에서 오빠가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 너처럼 지적이고 예쁜 아이는 처음이야. 오빠 완전 멋있지? 에이 난 김스타 별로. 나도 좀. 아니야 멋있어. 짱이야 짱. 그치 우리 오빠 진짜 멋있지? 그리고 나 그거 먹지마. 나도! 왜? 앞으로는 우리 오빠가 광고하는 이것만 먹어. 아 이건 맛없는데. 나도 이건 입에 안 맞아. 참 그리고 난 양말도 김스타 오빠 양말 신었다. 오빠 사랑해요. 응심아 근데 너 이러는 거 엄마가 뭐라 안 하셔? 그러게 우리 엄마. 딸 뭐해? 엄마 녹화하고 들어와 주실래요? 아우 미안 미안해. 주스 마시고 해. 어머 그건 뭐야?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 김스타 화보집이네. 사진 완전 잘 나왔다. 엄마 김스타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 내가 왜? 귀엽고 괜찮던데. 정말? 그럼 엄마 나갈 테니까 하던 거 계속해. 엄마가 웬일이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왜 쓸데없는 짓이야?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럼 오빠 사진을 다시 볼까? 어? 엄마가 보냈잖아. 뭐지? 아, 이건 김스타 오빠의 인터뷰 영상. 김스타 씨,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할게요. 아, 네. 학생 팬들에게 항상 하는 말인데요. 모두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야, 그럼 그렇지. 엄마, 그냥 공부하라고 해. 왜 김스타 오빠 이용한 거야? 그럼 내가 순수는 공부해드라이고. 한다. 이상하다. 김스타 오빠가 하라니까 조금 하고 싶어졌어. 내가 저만 완전 잘 알지. 에휴, 그럼 난 좀 쉬어볼까? 아까 응심이가 패션쇼 한다고 뛰어다니더니. 응심아, 이리 나와봐. 왜 떠? 엄마가 놀고 나면 꼭 뒷정리하랬지? 아, 그거 영심이도 같이 한 거야. 그래? 그럼 딱 반만 치워. 아, 몰라 몰라 몰라. 이따 할 거야. 역시 말을 안 듣는군. 그럴 줄 알고 내가 또 준비한 게 있지. 응심아 여기 봐 김스타 나왔네. 진짜 어디 어디 어디. 와 이거 내가 못 본 건데. 자 김스타 씨 이상형은 어떻게 되시죠? 이상형이요? 글쎄요. 전 정리정돈 잘하는 여자가 좋더라고요. 정리정돈 잘하는 여자. 엄마 김스타 오빠 이용하지
이상하네. 갑자기 막 깔끔한 여자가 되고 싶고 그러네. 근데 왜 눈물이 나지? 역시 통하는군. 응심이 넌 이제 내 손 안에 있는 거든. 아우 나 진짜 이건 완전히 엄마한테 조각당하는 기분이야. 혼나는 것보단 낫지 뭘. 응 맞아. 아니야 은근히 기분 나빠. 어? 야 너 김수아 오빠 딸기 우유 먹으랬지? 어? 안 먹는 이유가 뭐야 맞았어? 미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단지 너는 난 김스타 대모김밥 잘했어. 암튼 이제부턴 엄마한테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 화이팅. 여기 김스타 나왔네. 응심아 이것 좀 봐. 안 들려. 아니 김스타가 글쎄. 전 이만 방에 들어갑니다.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아직 좀 더 써먹어야 되는데. 치사하게 딸의 순수한 팬심을 이용하다니 절대 안 넘어갈 거야. 이건 또 뭐야. 큰딸 응심이에게. 뭐야 또 오빠 인터뷰 기사 넣어놓으셨나. 이번에 또 뭐? 부모님 말 잘 들으라고? 동생이랑 싸우지 말라고? 이건 김스타 오빠 팬미팅 초대권.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완전히 구하기 힘든 건데. 엄마가 발이 좀 넓잖니. 근데 그거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조건이 있지. 내일 수학 시험 있지? 10점 올리면 줄게. 와! 그런 게 어딨어! 안 해! 안 해? 그럼 다시 압수.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10점 올리겠습니다! 냠냠아 어떡해! 응심이 많이 아픈가 봐! 응심이 엄마 대단하시다! 응심이를 공부하게 하시다니! 그러게 말이야! 하룻밤 공부하더니 왠지 분위기가 전교 2등 울자랑 비슷해졌어! 심심이 응심이! 어떻게 됐어? 10점 올랐어? 팬미팅 갈 수 있는 거야? 응심이는 시험 잘 봤으려나? 응? 응심아 왜 그래? 한 개만 더 맞으면 10점 올릴 수 있었는데 7점밖에 못 올렸어! 아유 어쩌니? 아쉽지만 할 수 없지. 약속은 약속이니까 팬미팅은. 안돼! 그래도 7점이나 올렸잖아! 엄마 제발! 엄마! 뭐, 전 그렇다면 그럼 이건 어때? 속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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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아! 당장 콜! 그래, 콜! 김수타! 김수타! 근데 어떻게 된 거야? 7점밖에 못 올렸잖아! 다음 시험에서 이번에 모자란 3점에다 7점 더해서 10점 더 올리기로 약속했어! 10점이나 더? 오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빠! 김수타 오빠! 오빠 사랑해요! 오빠 사랑해요! 그 다음 시험에서 응심이는 약속대로 10점을 더 올렸다. 역시 팬심의 힘은 대단하다. 그리고 응심을 그렇게 만든 응심이 엄마는 더 대단하다. 응심이 엄마 짱짱! 그래서 응심 학생 성적이 오른 거였군요. 우리들은 학교 텃밭에 각자 식물을 키우고 있다. 내가 텃밭 가꾸기 왕이 되고 말 거야. 텃밭 가꾸기의 왕! 자자 여러분 2주 후에 텃밭 가꾸기 왕을 뽑도록 하겠어요. 수행평가 성적에도 반영이 되니까 모두 열심히 해주세요. 선생님! 응? 햄스터를 키워도 돼요? 햄스터는 식물이 아니란다. 햄스터를 차별하는 세상!
상품은 문화상품권 다섯 장. 어? 어? 좋아! 해바라기를 키우자! 한 번 왕은 내 거야! 난 어떤 대회든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 수행평가에 반영된다면 더더욱. 수행평가 빵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쌤. 아 저기 그러니까 아 저 저거 키울게요. 얘들아, 나는 텃밭 가꾸는 게 너무 좋아. 가서 농부가 되기로 했어. 우리 친척하고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우리 친척인가? 참나, 그깟 배추가 뭐가 좋냐? 그래봤자 김치나 될 텐데. 뭐야 너무해! 지친 내 동생이자 소중한 친구야! 시험 해라. 어차피 내 해바라기가 1등을 할 거니까 힘 빼지들 말라고. 아까도 가봤는데 해바라기 같은 거 없었거든. 해바라기 씨를 심었으니 곧 해바라기가 나오겠지. 저 무슨 자신감이니? 정말 어이가 없네. 뺀돌이가 모르고 지나간 게 있어. 밴돌이가 저지른 실수는 초코볼 해바라기 씨를 심었다는 것. 못 말랐지? 지지야 언니 왔어. 언니가 선물도 사왔다. 식물 영양제 같은 거 사온 거야? 아니, 우리 추추 꽃가운. 야, 너무 예쁘다. 추추는 레몬색이 정말 잘 받는구나. 식물은 햇빛과 물이 제일 중요한데 옷 따위를 왜 입히는 거야? 냠냠아, 얘 좀 어떻게 해봐. 너무 예쁘다. 그치 그치. 냠냠이 너까지 왜 그래? 정신 차려. 옷은 인간이 입는 거야. 제 배추일 뿐이라고. 추추한테 머리 핀 거지만 어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걸란다. 안녕. 대체 이건 뭐야? 이게 배추야 사람이야? 옆에 음식! 어? 너 혹시 내 해바라기 뽑아갔냐? 내가 뭐하러 그런 짓을 해! 이상하다. 왜 해바라기가 안 나오지? 나올 리가 있냐? 생각 좀 해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취미는 토마토 키우기. 민영은 토마토를 좋아한답니다. 제 토마토의 이름은 추추토예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역시 난 뭘 해도 귀여워. 너무해. 우리 추추 이름을 따라했어. 추추가 아니고 추추토거든. 아무리 이름을 따라해도 우리 추추만큼 예쁘게 자랄 순 없을 거야. 우리 배추 다시 들어 죽었던데. 뭐? 추추야. 추추야. 죽으면 안 돼. 추추야 말 좀 해봐.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야?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유를 모르겠죠. 난 그 이유 너무 잘 알겠는데. 얘들아, 특별 간식이 나왔어. 얼른 와서 먹어. 간식? 간식 먹고 이게 진짜야? 안 되겠다. 내가 손을 좀 써야겠군. 채소는 햇빛 받고 물 마시고 숨을 쉬어야지. 추추야, 이제 넌 다시 살아날 거야. 기적이야. 언젠가부터 네가 자꾸 신경 쓰였어. 살아나서 다행이야. 뭐지 이 따뜻한 감정은? 이럴 수가? 이건 사랑? 나까지 네 사랑의 노예로 만들어버릴 거냐?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배추였구나 너. 엄마랑 장보고 떡볶이 먹을까? 좋아요. 비온다. 우리 추추. 반지야, 비 맞으면서 어디 가? 추추야.
쭈쭈야, 언니가 너 감기 걸리지 말라고 우산 가져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그럼 이만 갈게. 떡볶이, 떡볶이. 아뇨! 식물은 비를 맞아야 잘 자는 법이야. 날씨가 왜 이래? 아, 우리 쭈쭈! 쭈쭈야 좋았지? 언니가 이불 가져왔어! 우리 쭈쭈 따뜻하지? 그럼 내일 또 보자! 이딴 걸 어디다 놔봐! 식물은 숨을 쉬어야 잘 자라는 법이야! 그래, 덕푸리게 싱싱하게 배추게 미소녀로 자라나라, 쭈쭈! 반지야! 반지야! 큰일 났어! 쭈쭈가 납치됐어! 뭐? 근데 이게... 안 돼, 쭈쭈야! 어디 간 거야? 이제 쭈쭈 못 보는 거야? 우리는 쭈쭈를 잊지 않을 거예요. 그는 영원히 살아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아직 포기하는 일로 납치범을 찾자. 쭈쭈는 배돌이가 식당으로 가져갔어. 진작에 좀 말하지. 배돌이는 대체 왜 그런 거야? 글쎄, 김장을 하려고 그러나. 안 돼. 우리 쭈쭈는 김장용 배추가 아니야. 알완용 배추라고. 배돌이는 텃바닥이 되어 문화 상품권을 타고 싶어 했잖아. 이런, 빨리 가자. 쭈쭈가 위험해. 눈부시지? 내 해바라기는 아직 세상 빛을 못 봤지만 넌 볼 수 있겠지? 어떠냐, 추추 눈부셔? 가만두지 못해! 어뭐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아무리 텃바닥이 되고 싶어도 그렇지. 맞아! 아니야! 난 걔가 더 잘 자라게 하려고 그랬을 뿐이야! 그 말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지금? 아니야, 진짜야! 믿어줘! 우리 바라기는 땅속에서 아직 해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당당히 자라고 있는 저 배추가, 추추가! 처음엔 굉장히 미웠어. 하지만 이상하게 난 추추에게 끌리기 시작했어.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어딜 가든 추추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건 나도 인정. 이 배추는 보통 배추가 아니야. 추추는 치명적 매력을 지닌 배추거든. 요즘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 많았잖아. 인터넷을 찾아보니 식물은 햇빛을 받지 못하면 잘 자랄 수 없대. 그래서 인공조명을 뿌려준 거야. 그럼 왜 납치를? 전기선을 마땅히 꽂을 곳이 없어서 식당에는 있지 않을까 해서 데려온 거야. 그 마음 잘 알았다. 주임쌤! 밖에서 다 들었다. 배추에 빛을 주려 했다고? 에. 인공조명으로 햇빛 효과를 줄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안 되고 더 강한 빛이 있어야 돼. 어쨌든 노력은 인정해주마. 아, 그럼 문화상품권 다섯 장을 더 주시는 건가요? 아니, 그건 텃밭왕한테 줘야지. 치! 자, 이제부터 텃밭가꾸기 왕을 뽑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곱단 선생님과 최스퍼 선생님, 그리고 제 점수를 합산하여 공정하게 텃밭가꾸기 왕을 뽑기로 하겠어요. 와, 그러고 보니 추추의 매력에 빠져서 내 고구마를 돌보지 못했어. 어? 어라, 싱싱하네. 걱정 마, 내가 매일 물 줬어. 어, 고마워. 냠이냠이 짱. 내 파! 망했어. 이런들아 딸이, 저런들아 딸이, 울자의 파두개가 얽혀진들아 딸이. 동네가 10cm인 토마토의 단면 넓이는 얼마가 될까? 그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뭐 몰라요. 내 갑자기 수학 문제를 내요. 전 수학만 보면 스트레스 받는데. 역시 스트레스인 토마토가 최고지. 내 토마토. 실격. 동물을 차별하다니 너무해요, 짐새. 자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제 텃바당을 발표하겠습니다. 최고의 텃바당은 저는 신덕생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은심 학생. 변은심 학생은 엄청나게 큰 고구마를 키워냈으며 손색이 없을 정도로 통통하고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은심 학생은 친구의 배추까지도 관리해주며 텃밭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에 최고의 텃밭 가꾸기 왕으로 선정해 이 상을 수여합니다.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 채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자랐으니 맛있게 먹어야죠. 비록 나의 지추와 은심의 왕고구마는 뱃속으로 사라졌지만 우리가 함께할 시간만큼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채소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예쁘네요.